이제 몸 좀 푸시고 이제 혹시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몸을 좀 푸시고 설명 이어나가 주세요. 게임을 하면서 꼭 필요한 뭐 네. 팁 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네. 일단 이 쇼핀풀은 네. 어차피 백쪽 이 상대들이 백쪽 러버 이거를 이제 까다로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시버에서부터 조금 빠른 타이밍으로 주고 상대가 넘어오면은 여기 쇼트에서 조금 빠른 박자로 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쪽으로 온 서브가 있잖아요. 미들 네네. 쪽으로 왔을 때도 약간 이렇게 화로 안 들어가고 백으로 들어갑니다. 백으로. 네. 아 왜냐면 플릭으로 많이 이용해주고 쇼핑풀은 회전을 많이 안 타니까. 네. 아마 좀 빠른 박자로 이용하고 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플레이도 많이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쇼핑풀을 많이 이용해줘라. 네. 약간 상대가 이런... 까다로워 많이 네네네네. 하니까 이제 서브 가졌을 때는 네. 이제 회전성이나 조금 빠르게 넣고 좀 쳐주는. 네. 이렇게 하면 좀 구질도 많이 깔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생활체육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길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길게. 길게 이용하시고. 봤을 때 좀 쳐주는 쳐준다. 네, 좀 빠르게 쳐주고 참고해서 쳐준다. 네, 주도권을 좀 먼저 밀고 들어가야 상대가 대주면 스매시 공격한다. 네, 저는 약간 커트성보다 조금 회전성이나 너클성 이용하고 먼저 좀 치고 들어가. 단볼을 쳐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저 네. 훅서브도 넣어요. 근데. 네, 어, 봤어요, 봤어요. 훅서브. 어. 네, 저 훅서브 네. 그냥 이용합니다. 훅서브. 예를 들어 이렇게 회전 넣고 쳐주고 좀 빠른 박자로. 그러니까 민나바랑은 좀 다르네요. 네. 민나바는 이제 커트성도 넣고 하는데 네네네. 뒤에 쇼핑풀이면 회전성도 넣고 쳐준다. 네. 네. 물론 커트서브도 넣지만 비중을 약간 회전이나 이제 길게 넣고 많이 합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빨리 그냥 아, 빨리빨리. 네. 그러면 리시브 때 또 아까 했던 게 리시브 때인가요? 서브 네. 넣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한 네. 번만 다시 네.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하고 다시 주세요. 하고 혹시 드럼 회전 많은가 보다. 네, 잘 나가지. 하고. 아, 이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나 편집하면 돼요. 아니,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라고 괜찮아요. 편집은 상관없어요. 호재가 못 받을까봐. 아니야, 장난이에요. 저, 저희 너 우리 팀인데요, 그래요? 아, 저 장난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익숙해요. 왕관장님한테 너무 익숙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저 장난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서브 놓고 네. 상대가 걸면 네. 네, 다음 볼 치고 네. 들어가는 거. 네. 네, 그래서 네. 이 서브 넣을 때랑 리시브 네. 할 때 이거 기본적인 네, 조금 시스템만 빠른 타이밍으로 네. 네, 조금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네. 네. 아 너무 부족해서 설명 진짜 잘 들었습니다. 네. 아.